땅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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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한 젓가락씩 딱 푸세요. 할 말 있어요. 뭐? 저 기둥님 좋아하는. 자, 오늘은 그 박혀서 왕따 시키고 제재 커플과 전투 커플 같은데요? 희동 커플이요 뭐예요? 명명이 뭐예요? 희동. 무슨 커플이라고 저희를 정의하지 말아요. 무슨? 희영과 사장님들. 오늘 뭐예요? 뭔데? 뭔데 여기 뭐라고 한 거예요? 나중에 한번 같이 여행 가기로 했었어요. 아 떠내 떠내. 아, 맞아. 아, 씨! 진짜! 어, 있어? 겨드랑이 긁었어. 아, 맞다. 아, 지루해요. 아, 진짜. 아, 아니, 들어오면 원래 이 친구식이야. 아니, 제가 나를 아, 진짜 이거. 너 추워. 빨리 가야 돼, 우리. 빨리, 빨리 가야 돼. 진짜 어쩔 수 없어. 오늘 여행을 갈 거예요. 네, 어디로요? 둘로 대전으로 떠납니다. 대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노재미의 도시. 대전 진짜 할 게 없는데. 대전 가서 놀 거예요. 땅땅땅땅. 아니 근데 대전 생각보다 할 게 많네. 또 뭐 있어? 조사를 싹 했는데 실비김치 먹방. 아 실비김치? 대전이 실비김치가 나온대니까 봐. 성심당. 안으로 안 들어. 아 성심당 진짜 맛있어. 성심당. 그다음에 중일여고라는 데인데 여기가 귀신 많이 나온대. 그곳이요. 중일여고. 진짜로? 여고라서 그냥 가고 싶은 거 아니야? 그리고 여성 전용 헬스장도 있대. 그리고 준산동에서 그 헌팅. 먼저 삽시다. 그냥 이게 희영 건데? 제이야 우리 평소에 여행 못 가는 거 촬영으로 여행 잘 즐겨. 알았다 그럼 오늘 출근 꼭 이렇게 보여줄게. 그쪽은 지금 어색하려나? 둘이 어색해? 심하지? 어색하지? 단둘만 있는 적이 거의 없잖아. 얼마나 걸리지? 우리 같이 여행 간 적 없잖아. 근데 저 조금 그래서 살짝 좀 어색해요. 아 왜냐면 진짜 처음이라서 이렇게 가는 거는. 그렇지 우리 여행 간 적 없지? 없어요 없어요. 가서 우리 한번 또 불타는 밥을 한번 해보자. 나 혹시 숙소 같이 써요? 감사합니다. 너 희연 여기 너. 어 큰일 났네 시간? 그래요? 우리 뛰어야 될 것 같은데? 자 먹자 먹어야 돼. 야 너네 근데 왜 안 잤어? 너? 아 얘 네. 아, 다 가서 먹는다 그래가지고. 아 그래? 자. 우와 익숙하게서 해야 돼. 뭐야? 되게 단단히 잤거든요 저희는. 너 야물이다. 옷 어때? 빨리 먹어. 너 죽도 있으니까. 야 몇 개를 다 먹어. 못 깨운 이유가 있었구나. 됐었나? 왜? 뭐 사지 말라고 그러지. 나 여행 갔는데. 아 점심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배부른데? 서서히 자면 될 것 같은데. 중간에 좀 건너뛰어도 돼요? 노잼의 도시. 대전. 대전인가? 여기서 노잼이란 말을 조심해야 돼. 이 사람들 노잼이라서 진심으로 화낼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재밌게 대전으로 이행시 한번 해주세요. 네! 대가리네. 전? 나 때려. 나 때려. 그래서 저희가 숙소도 되게 예쁜 데로 준비를 했어요. 저희가 준비한 미션이 있거든요? 네. 대전이 편도 40분가량에 지하철 노선이 한 개가 있대요. 네. 지하철이 하나예요? 네, 딱 하나. 호선이 하나요? 네, 호선이 하나. 제가 서울 중놈이라가지고 여기 대전역부터 반성역까지 총 18개의 역에 각각 미션을
마당했어야 돼요? 와, 이날 씨 야외치 친구 진짜 더 죽이겠는데? 진짜. 아, 일단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두 사람부터 먼저 할까요? 네. 내가 또 운이 좋아,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세워가 너무 편하다. 이거 뭐야? 이러면 이제 파란 조사에 던지는 걸로 가나? 갑니다. 내가 되지? 아, 네. 제발. 야! 얼마 안 나오면 되겠다. 3! 아, 좀 아쉬운데? 약간 아쉽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야? 연습했으니까 이번에 누가 할래? 저요. 오케이. 아니, 우리가 도전을 안 외쳤어. 아, 오케이, 내가 할게, 그럼. 진짜 공식으로 할게요, 진짜 할게. 도전! 갑니다. 도전 들었어요, 도전 들었습니다. 도전! 아, 도전도 안 돼요. 아니, 왜! 오케이, 그 다음. 도전! 오케이, 도전. 그냥 이상한 거 아니야. 여러분 1위 생각보다 좋아요. 대전하면 뭐가 생각나죠? 빵집당. 아 진짜? 대박. 여기 봐요. 내일 촬영하시는 거예요? 아 네. 또 그. 안녕하세요. 머리 보고 알았어요. 아, 진짜요? 네. 잘 자르셨는데. 감사합니다. 대전 분이세요? 네. 여기 노잼의 도시 사는데 사실인가요? 그쵸. 출발하기는 편한데. 네. 저희 성심당 가려고요. 아, 성심당 빵은 진짜 맛있어요. 뭐 먹어야 돼요? 먹물 크림빵이랑 고문산 메아리 이런 거 있거든요. 성심당 가자. 근데 혹시 지금 시간이 가고 있는 거예요? 빨리 가야 돼. 자, 빨리 주세요, 미션. 각자 들어가서 이제 원하는 빵 하나씩 사올 거예요. 근데 그 빵이 겹치면 안 됩니다. 겹치는 순간 미션 실패예요. 사실 이건 너무 쉬운데? 자, 누구부터 할래? 누구부터 할까요? 맨날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내가 이번에 제일 마지막에 가볼게. 그래. 오케이. 빵 푸는 게 어딨지? 그냥 가져가 줄까? 아. 어때요? 뭐야? 뭐야 이거? 장난감 아니야? 첫 번째 가볍게 가는 거. 거기는 지하철 안에 있는 거 말하는 거 아니야? 바로 여기 거기. 아니 아까 분명 본점이라고 그랬잖아. 제가 인정할게요. 인정하고 15분 더 드릴게요. 1시간. 15분. 네, 15분. 30분에. 15분. 아니면 성심당에서 빵을 진짜 먹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 오케이, 20분. 오케이, 30분. 오케이, 오케이. 20분. 20분. 오케이. 아니 이상하다니까 아까. 그래, 내가 왔었는데. 야, 뭐 이상하다 했어. 아니 왜 본점이라며. 기억났어. 알겠습니다. 알겠대잖아. 이 쓰레기 빵 너무 뜨거운데 뜨거웠잖아. 20분 주겠대잖아. 대전 오신 분들 조심하세요. 아 성심당. 아 여긴가? 야 이거 너무 맛있겠는데? 우와. 아 여기네. 아 이제가 진짜 이제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아 치킨도 하나 하자. 하나 해 그냥. 확. 아오. 너 방송 그렇게 하지 마. 꼭 먹어야 돼. 카메라 좀 찍으면서 가면 돼. 고문산 메아리 꼭 먹어야 된다. 혼자 가는 거 봐. 쟤는 먹을 거야. 환장하는 애야. 고문산 메아리는 꼭 다시 먹으러 오겠습니다. 도전! 제발. 오케이. 4면 천만. 4면 어디요?
용문입니다. 용문! 용문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용문은 칼국수가 유명한 집이 있어요. 와, 칼국수 먹으러 가면 되겠네. 식사를 하러 가야죠. 뭐 뒤지겠는데. 여기가 바로 드래곤 교원 여기야. 아, 여기야. 오, 예. 여기 약방인가? 뭐 미션이 뭐예요? 일단 아우. 누가 뒤로 가. 아, 이거. 자, 이번 미션 뭐예요? 이번 미션은 그 칼국수 집에 왔잖아요. 네. 칼국수 빨리 먹기. 아. 구현 씨랑 붙는 거 한번. 여기서 제일 잘 먹는 친구 누구죠? 형제. 형님. 너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 저는 아직 배고픕니다. 아, 키 크구나. 자, 그러면은 이번에 지면 빠꾸 한 거예요? 그쵸. 빠꾸 대전 가면 형신 좀 똑바로 똑바로 또 불러야 돼. 그때 진짜 먼저 미친 이거 미친. 야, 이거 어때? 만약에 실패를 했어. 마이너스 두 배를 가는 거예요. 이겼어. 앞으로 두 배를 가는 거야. 오. 어때? 개런티. 나쁘지 않은데? 쉽게 얘기하면 도박인 거지. 지금 돌려. 근데 도박을 또 정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근데 나는 나 할 때는 이제 끝장이 두 배씩은 안 하고. 정신을 못 차려. 아, 굴려봅시다. 일단 아. 도전! 8개 4? 참고로 우리 동현 PD가 저희 회사 내에서 빨리 먹기로 엄청 유명하거든요. 네. 잘하고 있어요. 김치도 김치? 한 젓가락씩 딱 부세요. 동현 회사님도 좀 많이 쓰네요. 자, 시켜! 시켜! 시킬 시간 드립니다. 나 진짜 실력이에요, 이거는. 준비 다시! 빨리! 준비! 시... 준비만 3초래. 딱 들으시고 시! 시! 짝! 시! 짝!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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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뭐야? 야! 안 돼! 언니! 야, 뭐야? 안 돼! 우리 한식 먹어볼까? 국물 진짜 맛있다. 국물이 엄청 맛있다. 와! 국물이 매워? 안 매워, 맛있어. 안 매워, 맛있어. 김치 맛있지? 존나 매워. 아, 됐다! 대박! 봅시다. 야, 얼마 안 남았어 이제. 5개 남았어. 여기서는 도전할 필요가 네. 없어. 네? 네? 저기 앉아주실래요? 이번에 간단한 퀴즈로 퀴즈 내드릴게요. 아, 오케이. 다음의 미션은 대전 출신 연예인 이름 맞추. 우리 한번 봐봐. 한번 더 기회 주시면 안 될까요? 오케이, 우리 한번 봐봐. 그러면은 뒤로 가기 한번 정립하고 한번 더 걸어봅시다. 묻고 더블로 가. 커플 해, 커플. 커플로 해요? 오케이, 커플. 여섯 번이에요. 쉬워요, 쉽습니다.
하나, 둘, 셋. 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이거는 진짜. 정승기. 하나, 둘, 셋. 아이들이. 땡! 그댄 곁에 없지만 아니 노래랑 같이 하는 거잖아. 가수는 노래 부르고 가수 말하는 거 아니야? 바로바로 오시면 저도 바로바로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I believe 시즈군 이렇게 하려고. 아니 어차피 시간 끝났잖아. 아 그쵸. 그러니까 이거 봤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면 돼. 언니 박해시야 돼. 박해시야. 준비한 게임이 되게 많았는데 다 뛰어다니지도 않고 다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 뛰어다니는 건 문제가 아니라 본점에 성실상 본점을 안 해줬으면 우리가. 아 이게 다 성실한 거 아니야? 우리가 시간을 안 보는 게. 아니 시간도 어떻게 되지 않았을까? 오케이 여기서 이제 대전에서의 그 지하철 트립은 끝났고 실패로 가서 실패로 끝났죠. PD 대 출연진, 출연진 대 실패. 대 실패. 아니 솔직히 본점을 잘못 알려줘서. 봐봐. 아 우와. 우와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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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괜찮네요. 오 진짜 예쁘다. 완전 스튜디오 같다. 우와. 라라란타.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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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2층이야. 헐. 우와. 입소 입에. 일단 도전도 시켰거든요. 기동님 할 말 있어요. 뭐? 저 기동님 좋아하는 것 같아요.